안녕하세요. 오늘은 커피 가루, 그러니까 원두 커피를 갈고 난 찌꺼기를 이용해서 천연 커피 방향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. 올해는 장마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는데요. 그래도 어저께 오늘 계속 연속적으로 비가 오는 것이 태풍도 두 번 왔고요. 그래서 온 집이 조금 주변이 좀 꿉꿉하지요. 저도 이거 막 탈취하고 소독하느라고 몸살이 났습니다. 자, 오늘은 한국에서는 커피 소비량이 한 사람 앞에 377잔이나 되고요. 매년 커피 찌꺼기는 10만 톤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이 10만 톤을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잘 활용하니까 몸에 좋은 게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, 이 커피 찌꺼기에서는 말리고 활용하지 않으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. 상당히 메탄가스는 지구오염화의 주범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으로 폭염에 시달리지 않으시려면 더 나아가서는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 커피 찌꺼기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은 만들어보기 시간인데요. 여러가지 활용법이 있지만 오늘은 천연 다시팩을 이용해서 방향제를 한번 만들어서 신발장이나 냉장고, 옷장, 또 침대 및 그런 곳에 좀 배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 조금 많이 스타벅스 영남대점 협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인데요. 요만큼이 아니라 거의 최소한 4kg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말리고 있어요. 지금 날이 굳어서 말라지지가 않네요. 근데 조금씩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시면 활용할 수 있는데, 저는 그냥 제습제를 틀고 자연 바람에 말렸습니다. 여러 가지로 지금 느타리 버섯, 표고버섯 재배에도 활용되고 있는 아주 좋은 커피 질생아리 찌꺼기 말려서 말려서 재활용하시고 안에 재활용하시고 다시 말리셔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사용할 수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식물에 태비로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 가지로 정서적인 긴장감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커피 방향제. 집에 우리 왜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나는 향기 있지 않습니까? 그 향기가 집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겠죠. 지금 여기에 제가 그 방향제에 붙일 리본을 어저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거 산 게 아니고요. 이 지금 이제 물건에 따라오는 이 철끈 있지 않습니까? 이거와 또 물건에 따라오는 이 끈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살짝만,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돌려서 느슨하게 이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 철끈이 길지 않으면 두 개나 세 개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철끈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만든 리본을 이렇게 당기시면,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철끈이 완성됩니다. 보이시죠?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1개 정도 되고요.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말린 커피 찌꺼기와 계량 스푼. 자, 이 다시팩은 대짜인데요. 중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좀 보기가 너무 조그마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눈이 안 좋으셔서 자꾸 버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. 자, 우선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네.
그렇게 그닥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들고 오는 작업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네.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뭐 네. 차량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버섯 연구실까지도 다 활용을 하신다고 하네요. 네. 버섯이 이 메탄가스가 나오는 커피 찌꺼기랑 버섯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좋은 버섯이 이 커피 찌꺼기랑 만나면요 상당히 영양가가 결여되지 않는 네, 그런 좋은 영양가 있는 버섯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. 이거 체에다가 세 번 쳤는데요. 세 번 쳐도 이렇게 조금 오늘 날이 굳어서 그런지 네. 체에 완전 세 번이나 쳤습니다, 여러분. 곱게. 화장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, 네, 올리브 오일이나 또 그 지금 코코넛 오일 같은 거를 같이 넣으시면요, 각질 제거제로도, 네, 뭐 발각질, 손각질, 뭐 피부가 여름 지나고 나면 막 거뭇거뭇하니 엄청 막 보기가 흉하잖아요. 네, 그럴 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원두 커피가 정말 좋은데요. 원두 커피를 그냥 잡수시고 뭐 어떻게 잡수시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그냥 버리시면요 그 메탄가스로 우리는 완전히 지구가 끝장이 난다고 합니다, 여러분. 네.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셔서 오늘 제가 좀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아 그래도 지금 이제 장마 대비로 아무도 도와줄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? 뭐 도와준다 해도 제 마음 같지가 않고요. 네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 허브 캔들 켜놓고 탈취하고 또 청소 해내기에 굉장히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. 반만 채우셔도 되는데요. 다 채우시려면 다 채우셔도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네, 다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네, 이 다시팩이 엄청 큽니다, 여러분. 네, 다시팩이 클 때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. 자, 간단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무줄 한번 묶으셔도 되고요. 안 묶으셔도 됩니다. 지금 손이 좀 자, 이렇게 철끈을 자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데요. 이게 너무 길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위에는 좀 잘라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커피 방향제 만들어 보았는데요. 한 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. 근데 지금 아직 좀 덜 말라서 상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. 그래서 굉장히 예쁘지요. 네. 이렇게 해서 신발장이나 여러 곳에 이렇게 배치해 두시면 아주 경제적이고 돈 들이지 않는 네. 그런 방향제 탈취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방향제 탈취제 이외에 다른 활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.